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알리3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챗GPT 안에 생성형 그림 AI 알리3가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설정의 밑에 가보시면 세팅 베타가 있는데, 여기 베타 피처에 보면 브라우징 위드 빙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맨 밑에 달리 3가 베타 버전으로 들어온 걸알수 있어요. 이거 사실 유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타로 들어오면서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제 그림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성경 이미지 만들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성경 이미지하고 평온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이미지를 작성해 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게 중간 돌아가는 걸 스캔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개로 평원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자기가 묘사를 했어요. 챗GPT 4.0이 묘사를 한 거죠. 영어로 바꿔주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볼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네 가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그림 생성형 AI, 생성형 이미지 AI는 보통 네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근데 굉장히 이게 그림 제가 만들었던 갑옷을 입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굉장히 잘 그려졌고요. 만화처럼 이렇게 또 그려주고. 여기는 또뭐 활을 들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해놨고요. 이걸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보죠. 성경 이미지를 작성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장면을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달리 3가 이렇게 작동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묘사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챗GPT가 묘사하는 거죠. 어떻게 묘사했나 보려면 이렇게 놓고 번역 누르면 백발 수염을 기른 노인 아브라함 전통 예복을 입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입고 있다. 갈색 머리에 어린 소년이 결박되어 있고 제단에 있습니다. 근처 덤불이 순양이 잡혀 있고 잡히고 하늘 황금색 가득 차 신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뭐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성경을. 이게 역시 이게 붙으니까요. 플러그인처럼 붙은 거죠. 그러니까 챗GPT가 이거를 작성해주고 그 작성한 거를 달리에게 보내서 이 그림들을 만들고 만든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챗GPT에게 작성해준 형태죠.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미드저니를 쓰는데 미드저니랑 다른 이 유화풍의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다 이렇게 보여져. 이게 이제 유화. 실사보다는 이제 조금 유화풍 이런 그림 이미지가 굉장히 잘 그려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이제 대신 이게 끝난 양을 잡는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묶여 있고, 약간 이제 유화풍이죠. 그리고 천사가 달려오고, 실질적으로 누워 있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늘은 어두워지죠. 이런 유화풍을 그리는데 아주 굉장히
이제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미즈인데,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홍해를, 홍해를 가르고는 모세를 그려줘. 뭐,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거 뭐,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좋은데요.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보통은 네 가지를 작성해줘야 되거든요. 배경, 또 상황, 그리고 카메라 위치, 카메라 정보, 또는 앵글샷, 그리고 스타일. 그쵸? 어떤 풍으로 그릴 것인가? 실사인지, 뭐, 유한지, 뭐, 저기, 뭐, 뭐, 만화 형식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이냐, 뭐, 이런 것까지 정해주고, 몇대 몇,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달리3에서는, 이미지 묘사만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네요. 계속 갖고 오는데, 오. 그쵸? 유화풍인데, 완전 실사 느낌은 아직 안 드는데요. 유화풍인데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따라서 오 백성들이 가는 오 요거는 약간 이제 그림 제 스타일이고요. 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앞에 가면서 이제 만든 건데 성경과 좀 맞지를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이미지를 나타낸 스타일라이즈한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다시 수정하면 좀더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포토리얼리스틱이라는 게 쓰죠. 실사.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 그쵸? 이제 챗GPT가 이제 작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레드시 포토리얼리스틱 한번 첫 번째 것만 번역해 볼게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사실적인 이미지.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백발 해변에 굳게 서 있습니다. 홍해의 물은 옆으로 밀려나고 양쪽에 우뚝 솟은 물벽이 있는 마른 길을 드러냅니다. 홍해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죠. 배경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이 놀라움 가득 찬 얼굴로 것이 보입니다. 잘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 역시 4.0이라 잘하고 있죠. 잠시만 기다리면 이것을 작성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경쟁자로 미드저니에 비해 이제 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준, 기술적 수준이 올라와서 경쟁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무료로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4.0이 물론 유료 버전이지만 그 플러그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무료로 할수 있다면 물기둥과 그때 굉장히 잘 묘사됐죠. 모세가 있고 좀더 실사에 가깝긴 한데 약간 이제 유아풍 흑백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얼굴은 피해갔나요? 원래 얼굴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 3차원 이미지라. 얼굴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디테일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특징을 잘 잡아서 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 괜찮은데요? 이제는 달리 3로 좀 작업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달리 3 플러그인을 가지고 플러그인 형식으로 들어왔는데요. 달리 3를 가지고 작성해 본 것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